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A 남주입니다. 오늘도 제 질문을 이제 하나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 환경대학원에 가서 토크를 하나 하고 온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인 디자인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 작업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중에 그제 토크 중에 그 계셨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비슷한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비디오로 만들어 봅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도시 디자인 연구실에 들어와서 데이터 시각화랑 뭐 프로세스를 하고 시각화도 하겠죠. 그런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그한 학생이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코딩,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프로세스 뭐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될수 있겠냐라는 질문으로 요약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크게 한몇 가지로 제가 좀 모티베이션 혹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도시를 읽어내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죠. 어떤 A 데이터가 있고 B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친다면 이두 개의 어떤 릴레이션십이라든지 관계성 혹은 제3의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훈련들을 동시에 하셔야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 코딩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가를 졸업을 하셨으면은 그 이제 코딩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이제 엔지니어 준비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코딩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장 익숙한 플랫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라스호퍼 말씀하셨는데, 그라스호퍼에서 그 파이썬 코드 하는 그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그 파이썬 환경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다. 가령 이런 거죠. 우선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다른 많은 부분들이 좀 편하게 많이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데이터를 파이썬 컴포넌트 집어넣고 그 파이썬 컴포넌트에서 가령 도시 데이터니까 그 라티튜드, 롱디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무슨 그 위치적인 데이터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있는 어떤 다른 데이터 세트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고 뭐 더하고 빼고 그 결과물들을 화면에 그리고 하는 그런 과정 정도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스호퍼 가지고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코딩을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만들어 놓은 아주 기초적인 튜토리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셔도 좋고 뭐 요즘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머티리얼들, 그 파이썬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좋을까? 그 비디오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도 PDF 파일도 올려놨고. 그런데 사실 이 코딩은 여러분들 내가 한번 비디오 동영상을 쭉 보고 책을 한번 쭉 봤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알았다고 해갖고 모든 문제를 만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동시에 내가 수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수영하는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수영을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몸을 익혀야 되거든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랑 몸이랑 같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체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 습득 과정이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컴퓨터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익숙하고 편한 툴로 시작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뭐 공부하고자 하는 동영상 강좌라든지 PDF 책 같은 걸 보셨다고 한다면 그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 계속 반복하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여행 멀리 가거나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혹은 뭐차 타고 어디 갈 때, 동영상 강좌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봐요. 한 두세 번 돌려보고, 뭐 지금 뭐 5년이 넘게, 10년이 넘게 보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행 때만 보는 거니까.
보다가 까먹고 보다가 까먹고 그러는데 매번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티칭을 많이 하니까 아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매번 배워요 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가지고 계속 머릿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난한번 했는데 안 되는데 한번 해서 되면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예, 그게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번 했는데 됐다 하면 너무 쉬운 머티리얼 아니면은 누군가가 속이고 있는 거야. 학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로.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를 가지고 거기 파이썬을 갖고, 왜냐면 이분은 건축을 하셨으니까 좀 그라스호퍼 환경이 익숙할 거라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바 프로세싱, 아니면 사실 데이터 쪽 하면은 제일 좋은 게 파이썬 그 그냥 주피터 노트북 가지고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뭐 넘파이라든지 그 판다스라든지 아니면 텐서플로우라든지 사이킹런 같이 데이터 프로세스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쓰는 게 좋기는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노파시에 말씀드리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넘파이라든지 판다스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런 툴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만 사용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일단 코딩을 시작을 하고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하면, 이제 너무 데이터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일단 지오메트리도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특별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얼반 쪽 하니까 그럼 공간 정보거든요. 그러면 공간 정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시를 할 때, 물론 포인트로도 표시를 하지만 뭐 라인, 뭐그 그다음에 지역 폴리곤, 뭐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지오메트리들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축에서 공부한 부분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 코딩 공부할 때도 같이 쓰시면 나중에 똑같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랑 부딪혀 놨을 때도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MIT에서 그 일을 할 때,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하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들도 있고, 저처럼 건축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잘 다듬으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10분 활용해가지고, 내가 과거 했던 부분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미래의 내 모습을 캐릭터라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라스호퍼 레퍼런스를 너무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일단은 파이썬 코드를 많이 읽어보세요. 파이썬 코드를 많이 리딩을 해봐야 되고, 남들이 짜놓은 코드도 가져와서 내가 한번 보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보시면은 그게 파이썬도 이제 모던 프로그래밍 랭귀지로서 이제 뭐 클래스도 지원하고 프로시저 타입, 뭐 펑셔널 타입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def 해가지고 이제 def 해가지고 펑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특정 타스크스를 하는 그런 펑션들을 그렇게 이제 따로 뜯어가지고 친구만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공부해도 좀더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기능들을 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텍스트 파일을 읽고 와서 코마 코마 코마를 팔스한 다음에 거기서 라티튜드 롱지튜드를 갖고 와서 포지션 XY로 바꾼다. 화면을 뿌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첫 번째 거를 좀더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할수 있어야 돼요. 정말 계속 할수 있어야 돼요. 가령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영어 혹은 수학 공부했듯이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할수 있는 그 일정 분량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번, 두번 해보다가, 저도 이제 티칭을 하다 보면은 그 힘들죠. 이게 다 이해도 안 되고, 뭐,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와서 막상 고쳐주면은 스페이스 하나, 코마 하나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안 도는 상황도 많고, 내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죠. 무력하게 느껴지고. 근데 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만큼 다 채워놓고 매를 맞아놨냐에 따라서 이제 실력이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빨리 그 매를 많이 맞아놓는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케이, 내가 예를 들면 뭐, 1000시간을 해야 돼. 그러면 1000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역설적으로 보면. 그럼 주말에 시간 났을 때도, 왔다 갔다 할 때도 요즘은 폰으로도 그 코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코딩들이 있어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운받아서 계속 읽고 리딩하고. 저는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잠깐 이제 회사 일 끝나고
이제 API들이 궁금하면은 식당 같은 데 가서 계속 API 읽고 이랬어요. 계속 API 읽고 식당 갔다가 집에 가서 작업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집에 가서 테스트할 API 몇개 이렇게 스크린샷 캡처 받아놓고 가자마자 바로 하고 계속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좀더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하자. 만약에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에 그라스호퍼 환경에 익숙하면 그라스호퍼 환경에서 하시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프로세싱 아니면은 프로세싱 자바 왜냐면 데이터 시각화니까 뭔가 화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모티베이션이 막 생기니까. 안 그러면은 파이썬 그 주피터 노트북 거기 워낙에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많이 이제 그 작업을 많이 하니까 라이브러리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의 목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스페셜리스트가 된다고 친다면 이런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죠. 가령 뭐 D3라든지 아니면 Matplotlib라든지 아니면 뭐 C본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도는지 레퍼런스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다. 이런 레퍼런스들을 계속 읽으세요. 계속 씨름을 하세요. 계속 읽고 또 카피해서 쳐보고 똑같이 또 쳐보고. 사실 이런 작업도 사실 여러분들 그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물량, 그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코딩을 막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인강을 봐요. 인강보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해요.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요. 또 포트폴리오 리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아이디어가 생겨나서 다시 코딩을 하고 이렇게 몇 개의 그 내가 하려는 루틴들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계속 그 시간을 빨리 채워야 되니까 그래야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퍼런스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으니까 한번 따로 이렇게 가져다가 놔두고 나중에 내가 연구할 때그 파일을 불러다가 다시 쓰면 되니까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 코딩이 어딜 가나 다 쓰이거든요. 다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딩을 할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것들 좀 공부해 놓으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코딩을 직접 하던 아니면 레퍼런스를 읽던 뭐든 좋다. 계속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는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100번 해도 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제 옛날 춤출 때 얘기 잠깐 해줄게요. 춤출 때 이제 헤드스핀을 돌잖아요. 그때 뭐한 20년 전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 그때는 이제 바퀴 수가 더 많이 나온 사람, 한 바퀴 더 도는 사람이 더 잘하는 약간 그리고 이제 그 헤드스핀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에 맞춰가지고 막 다리도 막 찍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헤드스핀을 저는 한 3개월 정도 연습했다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후배들은 보면은 막 일주일 만에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도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설명이 가장 잘 됐어요. 뭐냐면은 그 일정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어떻게 제가 예전에 춤췄을 때는 이제 홍대 저기 합정에서도 제가 그 학원 강의 같은 데 나가서도 애들 이제 춤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헤드스핀 하고 싶다는 친구는 일단 무조건 제가 머리 박고 벽에다가 물구나무 서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행위를 함으로써 몸의 그 밸런스랑 필요한 근육들이 다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목이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시간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내 근육들이 계속 그것들을 기억하고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실패한 게 아니라 그 근육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 시간들이 쌓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머리 좋은 사람이 그렇죠. 그 근육을 먼저 강화시켜 놓고 한 일주일 연습하면 금방 되겠죠. 이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왜 춤의 비유를 들었냐면은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다 이게 물론 머리로도 하는 거지만 이 머리도 훈련이 돼야 되고 이 우리 몸에 체화돼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려면은 남들 보면은 남들은 금방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잘안 돼. 여기서 자괴감이 되게 많이 밀려와요. 남들이 얼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혹은 그 전부터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정말 이렇게 머리가 좋고 막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미국 대학원에 있으면서 와, 정말 쟤네 천재 같다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다 50보 100보거든요. 그냥 누가 더 그거 많이 했냐의 차이예요. 나머지 건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뭔가를 도전했을 때 아예 안 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계속 꾸준히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배웠고 그 부분이 제가 되게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왜?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형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저게 부족하구나 해서 엉덩이로 앉아가지고 계속 코딩하고 또 하고 실패했을 때도 오케이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는 이렇게 번아웃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번아웃 되거든요.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나를 계속 동기부여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해. 계속 한다고 될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방법 자체가.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자꾸 수정을 해봐야겠죠. 튜닝을 해야겠죠. 내 가는 길들을. 마치 옵티마이즈 하듯이.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분량을 채우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스마트하게 이게 나한테 맞는지,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타겟과 얼만큼 거리가 있고 방향성이 어딘지를 계속 튜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하는 것들 검증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그 분량을 채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분량, 이 와중에서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계속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지 이게 쇼컷으로 갈수 있다고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못갈 수도 있어요. 번아웃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이러하죠. 미친 듯이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그 분량을 채우는데 이 분량을 단축시키는 거는 그 피드백들을 내가 얼만큼 받아가지고 얼만큼 그 나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와 타겟과의 거리가 어떤지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컨버지해 나가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뭐 길어 보이는 이메일이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나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속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나한테 내가 계속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하세요. 1년 동안 안 늘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쌓여요. 계속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막 9년 삽질하고 1년 뒤에 내가 확 늘었다 하더라도 이게 1년치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9년치의 실력이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안 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해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은 제가 영어 되게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이제 못했으니까 영어 중고등학교 때 제가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이제 토플, GRE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제 시험을 보고 딱 느낌 있잖아요. 시험 딱 보고 그냥 나와 바로 그냥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냥 어차피 다음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그 페이스대로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아, 또 시험 망쳤다. 또 언제 봐야지.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다음번에 더 잘해야 되는데 쟤는 붙었다는데 다음에 또 시험 언제 또 신청하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와서 또 봐야 될것 같으면은 조용히 올라가서 그냥 계속 그 속도감에 맞춰서 계속 공부하세요. 계속 하세요. 예. 이 세상에 진짜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 무서운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난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 꾸준함을 무기로 계속 달려보세요. 제가 개런티 해드립니다. 진짜 태산도 옮길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